HMM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강도형 이 해수부 장관이 HMM의 재매각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HMM은 국가 재정에 투입된 회사라면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면서 조심스러운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앞서서 하림그룹의 HMM 매각 협상이 지난 6일에 결렬된 바 있는데요. 앞으로 HMM은 당분간 채권단 관리 체제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강도의 해수부 장관이 이렇게 강력하게 발언을 내놓은 만큼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재매각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JYP 엔터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단과 매출이 모두 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연간 기준입니다. 전체 영업이익은 1,694억 원대를 기록을 해서요. 전년 대비해서 75.4%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매출은 5,660억 원대를 기록을 해서요. 전년 대비해서 63.8% 이상 증가했는데요. JYP 엔터 측에서는 음반과 음원 매출 호조가 실적에 기여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나면서 해외 콘서트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관련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IP 쪽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IP 매출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JYP 엔터의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국민연금이 이 효성의 조현준 회장과 조현산 부회장의 사내 이사 선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던지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측에서는요, 4개사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심의에 대해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조현준 회장은 기업 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조현산 부회장은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과도한 겸임을 했다. 라고 그 이유를 반대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효성의 정기 주총은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 효성 계열사들은 16일에 이 주총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에서 최근에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주가가 반응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 우리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200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80%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약 3달간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에서 16조 765억 원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게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은 10.07%에서 지분율이 17.51%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실적이 잘 나오는 변압기 쪽에 특히나 이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2차전지 쪽은 계속해서 매도 행렬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 SDI, LG화학 등의 이 외국인 지분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 반등을 줄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